더불어민주당이 초기 내집 마련 자금 부담을 확 낮춘 누구나 집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늘 누구나 집 사업을 공개하고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누구나 집은 집값의 6에서 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1,785가구를 공급할 사업부지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의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공급한다는 부관입니다. 공공임대 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 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날 정부도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의 10에서 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눠내면서 집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 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설정했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S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1,1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속속 새로운 제도를 내놓으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